1대1로는 내가 다 이기거든요? 지금 조합으로 보면. 소련 10티어 미디움 원탑 누구냐고요? T20인가 그게 개씹싸기라던데? 새 그거 뭐냐 그 뭐 이상한 거 하면 주는 거 업적 달성하면 주는 건가? 이거는 한번 뭐 아니면 돌을 해볼게요. 스타팅 포지션이 좀 이상하긴 한데 개돌 쳐가지고 살면 캐리하는 거고 죽으면 던지는 거다. 어차피 내 인생도 아닌데 뭐 게임 죽어봤자 뭐 내 탱크만 터지는 건데 내가 죽는 것도 아니잖아. 나 여기로 뛴다. 쭉 들어가야지. 뭐 아니면 도다. 살면 난 캐리를 할 것이오. 죽으면은 던졌다라는 욕을 듣겠지. 인생 그런 거 아니겠어? 이렇게 던지면 느낌이 나는구나. 야, 이게 트랙이 안 맞아? 지나갑니다. 와하! 지나갑니다. 우후! 사고 안 오나? 나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날 거다잉? 쓰고 누가 그렇게 함부로 쏘래? 원래 캐리랑 던짐은 동전 한 끗 차이야. 한 면 차이야. 슈퍼플레이는 언제나 무모한 플레이를 할 때 나오는 거지. 원래 그래요, 게임이라는 게. 아니야, 이거 내가 내려막길 속도 이용하면 먼저 쏠 수 있어. 튕길 수 있나? 1초, 2초. 아이씨! 아쉽구만. 뭐 이 정도면 캐리였군. 죽었으면 던짐이었는데 할 거 다 했으니 캐리네. 근데 이거는 뭐 내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요. 종합 보고 1대1로 나를 이길 수 있는 탱크가 아무도 없다고. 그러니까 그거 보고 들어간 거예요. 내가 생각 없이 들어간 건 아니야. 내가 말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조합 딱 본 다음에 1대1은 무조건 이긴다.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하려면은 상대 조합이랑 내 탱크의 상성을 봐야 돼. 머리를 써야 돼요. 월탱은 머리로 하는 게임이야. 나머지는 운에 맡긴 거지만 들어갈 때까지 나 그걸 보고 하는 거야. 이런 거는 조합 보고 하는 거지, 조합 보고. 내가 말린 오브카를 마우스 들고 중앙 궤돌할 때도 조합 보고 궤돌 친 거지, 함부로 궤돌 치진 않거든요. 뭐 아무튼, 꿀 빨았네. 결과 하나 봐야지. 소련 미디움을 1대1로 이길 수 있는 탱크는 바이백, 바샷 정도? 물론, 전탑 명중이라는 뭐 바샷은 아니 바이백은 뭐 몇 발 튕겨도 되긴 하더만은 전탑 명중이라는 이제 그게 붙죠 조건. 예, 바샷이랑 바이백도 운발이야 어떻게 보면. 자기가 재수 없어가지고 두세 발 튕겨버리는 답도 없는 거죠. 그럼 1대1 져야지.
T18이 저렇게 방어력 좋나? 그러게, 바샷이 6발일 때가 참 좋았는데 왜 5발로 너프를 해가지고. 이 녀석 5체분실 중이잖아. 바샷은 9티어일 때가 리즈죠. 그리고 로레인도 8티어일 때가 리즈였고 개사기일 시절. 이거 자주포 잡으면 주는 거 아니에요? 딜은 별로 없는데 제일 먼저 죽은 놈이 2등이야. 좋군.